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개방형 실험실을 운영합니다. 연구 장비 공동 활용뿐 아니라 초보자를 위한 장비 교육까지 시민들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세계 최첨단 연구 장비와 우수 연구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이곳에 최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연구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연구 장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마련된 스마트 오픈 랩입니다. 스마트 오픈 랩은 국내 최초로 24시간 365일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로 대전 충청권 산학연 연구자들의 분석 연구 장비 접근성과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오픈한 저희 스마트 오픈 랩은 외부 이용자들이 교육을 받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저희가 마련한 이번 그 오픈 랩에 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개방형 그런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국가연구시설 장비의 그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시키고 이번 그 개소한 스마트 오픈 랩의 성과를 보면서 전국으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마트 오픈 랩은 ICT, IoT 기반의 실험실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분석 장비 사용자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주사전자 현미경, 다목적 X선 회절 분석기, 자력 측정 시스템 등 실험실 내부에는 9종의 분석 연구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어 방문하는 연구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험실 내부에는 이처럼 평소 이용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연구 장비들이 준비돼 있어 연구자들이 실험이나 분석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은 각 장비별로 하루 내외의 분석 장비 이용자 교육을 이수해 스스로 분석 장비를 다루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교육을 수료할 경우 오픈랩 출입과 분석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카드도 발급받게 됩니다. 이용객들은 오픈랩의 24시간 이용 가능한 접근성과 여러 장비를 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 오픈랩 개소했는데 이제 스마트 오픈랩이 이제 24시간 동안 오픈되어서 이제 다양한 자유로운 시간대 실험할 수 있어서 좋게 보고 있고 이제 다양한 연구를 하게 될 건데 다양한 장비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고 이제 이 다양한 장비들을 이제 여기서 교육도 하게 되어서 이제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개방이 되어서 접근성이 좋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순히 분석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 교육도 겸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분석자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비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외부 이용자들을 위해 개소된 이번 실험실은 자주 쓰는 범용 장비를 통한 효율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초보자들을 위한 교육 지원까지 제공하고 국가연구시설 장비 중심으로 학계와 산업계의 이용자를 위해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부 이용자들은 장비를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언제든지 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비를 쓸 수 있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국가연구시설 장비 중심기관으로서 연구시설 장비의 그런 개방성, 그다음에 접근성,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번 저희 개소식의 큰 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율실험실 개소식을 통해 연구시설 장비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연구장비 전문가 육성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NB 뉴스 김영식입니다.